지금 이기고 싶은 자의 그걸 보고 있습니다. 5부를 하나를 만들게요. 짜잔! 공경의 5부 하나 만들게용. 다람쥐가 승리했습니다. 아니, 되게 말하기 민망한데, 다람쥐라서 재료가 있어요. 원래 이걸 만들어서, 다른 거 만들어서 빨리 세져야 되는데. 공격력의 5부, 전설로 3,000개. 이번에 스나투게더 보상으로 받은 거라서 하나 만들겠습니다. 공격력의 5부. 5%. 무려 5%입니다.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. 린 좋아하지. 첫 번째 5부. 누구에게 줄까? 린에게 줄 겁니다. 강화 초월 마법부여 안 되는데, 있는 걸로 봐선 나중에 활성화가 되겠죠? 하나 더 만들까? 룬이 없구나. 전설 룬이 없네요. 전설 룬이 없어. 크리스, 덤비러 갑니다. 오브 없어요? 제가 어쩌다 보니 첫 번째로 만들게 됐네요. 영광스럽습니다. 근데 뭐 오브가 있다고 승패가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전설론을 받은 지 한참 됐는데 제가 보석을 안 찍었네요. 그러고 보니까. 스토리는 내일. 피오자님,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젤리아루님, 어디 계세요? 여깄다. 아, 근데,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, 태호님 일러스트 조금, 개구지지 않아요? 뭔가 개그맨 같아. 개그맨 같아요. 아니, 원래 제가 이기려고 하는데 지니까. 저 들으면서 쿨해야 되는데, 이기고 싶다! 태호 혼자 버티는 거 봐요. 죽질 않아. 와, 다행이다. 이겨서 다행이에요. 지는 줄 알았어.